여기서 상대방 제키가 내일 나 약해서 버프 먹는 제키가 이거 죽을 뻔해요 나진이. 근데 빠져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가. 그 빠졌어. 그랬다 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. 그 쌤은 쌩으로 3대1에 해서 두 명을 죽여놓은 거야. 그 우리가 뭐야 살았어? 하고 다시 합류하는 거야. 오, 상대방은 클로에 리오 마커스예요. 봐봐. 이러고 죽어. 봤어? 반응도 못해. 그냥 끔살당해. 위클마거 팀이 계속 압박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죽고 2대2가 되거든. 아 이제 봐봐 이제 여기서 이게 헤이즈예요 이번에. 나진이 못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나진 은성세님이에요. 이거 봐 보여? 존나 멋있지? 이겼다 이겼어. 아 존나 멋있지 않냐? 어 이걸로 이겼어. 여기서 내가 말을 해. 선빵 맞으면 무조건 진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궁빵빵빵 이렇게 이겼어 한타. 이게 팀워크지 않을까? 이렇게 이김 그냥. 아 여기 봐봐. 태산쇼. 버니스한테 죽어도 못 가. 이런 2일차 밤에 이때 교전이 되게 중요해. 이때 끝나면 거의 도태되거든요. 왜냐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이때는. 이때요 져버리면. 여기서 3인 벽공 박아서 한타 부셔버리기. 그러니까 이 게임에 완벽한 버스라는 건 없어. 우승을 할 때까지 중간중간에 분명히 무슨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거야. 100% 버스는 없어 이 게임에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.